헝그리의 TV 모바일 카드 RPG 미소녀 결사단 미드나잇 인시티가 사전 등록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게임은 도시를 둘러싼 마법사들의 전쟁을 다룬 게임으로 게이머는 강력한 미소녀인 이터니시안을 소환하고 몬스터 및 다른 마법사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또한 3D 그래픽에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로 실시간 전투가 강점인 게임인데요.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매 시간마다 다른 마법사들과 최대 1000대 1000의 전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울을 배경으로 지역을 쟁탈하는 점령전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연과 성격을 가진 2D 미소녀들이 등장하는 미소녀 결사단 미드나잇 인시티. 당신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는 게임이라는 카피를 내세운 만큼 약 1000장 이상의 일러스트가 게임 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각각 수인, 인간, 신족으로 구분되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로리, 누님개, 츤데레, 얀데레 등의 설정은 갖춘 캐릭터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사전 등록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바로 다음 날인 28일은 티스토어에 단독으로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헝그리의 TV